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친구 집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네, 친구가 고맙게도 저녁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친구 집 왔습니다. 레스토랑을 갈 건데, 예, 한 가지 단점이 위치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맥커리 대학교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버스 타도 되고 뭐 걸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걸어서. 예. 여튼 퇴근하고 예, 여기 왔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오늘 가는 핫팟집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홍콩 친구들이 가르쳐줘서 알게 됐는데, 와, 진짜 가보고 너무 맛있어서. 근데 위치가 좀 그래서 자주는 못 오고요. 겨울에 그래도 겨울에는 그래도 꼭 몇 번씩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가는 핫팟 레스토랑은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소고기로 특화된 소고기 핫팟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소고기 핫팟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네. 거기 콘지, 그러니까 죽도 엄청 맛있어서 제가 원래 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죽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친구랑 울릉공원 저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여기 예전부터 한번 더 먹어보고 싶었는데 밥을 예전에 한번 왔을 때 그때 줄이 너무 길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픈 시간 맞춰서 11시에 딱 왔더니 이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완전 영당 자리.
name. And I don't know what you see. Hope we feel the same. I feel 100 degrees when you call my name. And I don't know what you see. Hope we feel the same.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오셔서 저처럼 아까 거기 펍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비치에서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겨울에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퇴근하고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 지금 저녁 약속 장소로 가고 있고요. 오늘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추천해 드릴 만한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스트레스
감사합니다.